안녕하세요. 오순건축 송재건입니다. 이번에는 보통 이제 오피스 공사, 사무실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공사 전에 체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정도만 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참고 영상 보시고 혹시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혹은 이제 지식산업센터 혹은 오피스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원상복구 공사입니다. 보통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를 보게 되지만 제가 이제 공사 전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현재 이 레이아웃과 전혀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뻥 뚫려 있는 그냥 이렇게 정사각 직사각형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기존의 어떤 공간을 활용했던 곳을 인테리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원상복구의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인지, 공사를 하는 업체가 될 것인지, 혹은 그 기존에 이제 임대하셨던 분이 그것들을 다 철거하고 나가게 되는지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공사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따라서 원상복구가 하지 않고 가는 경우는 이제 그 비용조차도 공사 예산을 잡을 때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전 컨디션에 대한 부분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설명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관리사무실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비즈니스 센터 혹은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관리시 사무소가 이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보통 거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제 화물 엘리베이터의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예치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치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자들 차량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이제 주차비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똑같이 아파트랑 동일하게 공사 동의서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공사 가능 시간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보통 평일과 주말 공사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사무 전용이다 보니까 주중보다는 주말에 공사를 하게끔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음 발생하는 공사의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공사 전 체크 사항들을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소방입니다. 보통 공간이 구역이 나뉘게 되면 지금처럼 정면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는 작은 회의실, 오른쪽에는 큰 대회의실, 또 정면에는 대표님실 등 이렇게 공간이 구분이 되게 되면은 천정 부분에 이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감지기,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감지기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방 관련된 부분들은 꼭 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바뀌게 되면은 소방 필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공사를 다 해놓고 놓치게 되면은 추후에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프링클러 하고 감지기 하고 그 다음에 방염, 만약에 뭐 벽체나 이런 부분에 목공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벽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염 처리를 하는 것까지 꼭 염두를 하셔서 그 방염 필증을 받아서 소방적인 부분에서 그 최종적인 문제가 없게끔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놓치세요. 그런 걸 보통 이제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공동 설비인데요. 이런 공간에서 설비적인 부분이 어떤 게 주로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탕비실 구간에서 이렇게 물을 사용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조그만한 싱크대가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싱크대에 들어가는 어떤 배관들, 이제 보통 어디에 있는지, 천정 부분에 있는지, 벽체에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 멀리 있긴 한데 창가 쪽은 아무래도 이제 발코니를 확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코니 확장 구간에 또 우수관은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 가스를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가스 계량기는 또 어디에 있는지,
아마 저희 현재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와서 우측 출입구에 이곳에 이제 가스 계량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렇게 벽체를 형성해서 보시면 이제 안쪽에 가스 계량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설비적인 부분도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기본적인 레이아웃 구성하실 때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다섯 번째로 냉난방 공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천정에 이렇게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EHP라고 표현을 합니다. EHP 같은 경우는 위치가 이동하는 것은 가능한데 추가적인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건물에서 관리하는 EHP 같은 경우는 추가 설치가 보통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공간별로 더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별도의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대회의실이 구성이 되면서 보시면 천정에 별도의 냉난방기를 설치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이렇게 공간이 구분이 되게 되는 경우 이런 대표님실 같은 경우도 천정에 천정형 에어컨을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대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EHP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네 방향으로 나오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디퓨저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어떤 냉난방의 어떤 바람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작은 소회실 같은 경우는 별도로 냉난방을 달기에는 좀 비용이 더 발생하고 그래도 또 문을 닫고 이렇게 있자니 너무 덥거나 추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보시면 이렇게 EHP 천정 좀 디테일을 보시면 이쪽에서 나오는 한쪽 방향 지금 보시면 바람을 이렇게 이쪽 천정으로 오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디퓨저 작업을 잘 계획을 해서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또 일부는 이제 그 EHP의 어떤 위치를 이동을 해서 공간에 맞는 전체적인 냉난방 계획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대신 이제 추가로 이런 냉난방기를 설치할 때 좀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정형 에어컨 현재 두 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실외기를 별도로 실내에 둬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보시면은 실내 공간에 실외기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외기로 인해서 소음 같은 게 실제 내부에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벽체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다 그 방음 작업을 진행을 해서 냉난방을 가동했을 때 그 소음이 이렇게 업무 공간까지 나오지 않게끔 계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바로 전기와 통신입니다. 사전 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공사가 완료된 공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바닥이나 벽체에 어떤 쫄대나 배관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끝나고 나서 그 공간에 필요한 중심부에 전체 다 플로우 박스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각 공간별로 하부에 통신과 전원선들을 넣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큰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전체적인 통신함을 두 개씩 매입을 했고요. 이렇게 한 4인 정도 테이블만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하나 정도 하부에 매입을 했고 또 이제 임원님, 상무님 자리 같은 경우는 역시 바닥에서 이렇게 배관을 설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내부에 전원 두 개, 통신, 보통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선, 인터넷선, 그 다음에 스페어선 보통은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같은 경우 전기 관련된 공사 같은 경우도 사전에 체크를 하셔서 어디에 어떻게 최종 바닥재가 설치되기 전에 지나가게 계획을 할지 진행을 하셔서 지금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다 전체 다 바닥을 일부 좀 타서 절단을 해서 이렇게 매입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공사 전에 여섯 가지 부분들은 좀 시공하고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사전 체크를 잘 하셔서 처음에 원상 복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또 주로 이제 관리사무소의 어떤 이슈들이 다 전체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소방 공사적인 부분, 설비적인 부분, 그다음에 냉난방 공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전기 통신에 대한 부분,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는 공사 전에 꼭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셔서 공사 중간에 생각지 못했던 이슈들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나 어떤 공사 내용이 바뀌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많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은 아무래도 큰 어떤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건축 송재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